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중풍병자 걸리게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이 중풍병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병을 걸리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 걸려서 집에서 들어 누워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가족 식구들이 몇명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또이 사람 혼자 살았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집이 있다는 것 봐서는 가족 식구들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겪는 그 고통은 아마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어두움이 이렇게 찾아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위기예요. 그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되려 해도 되질 않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 이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게가 믿음이 안 오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말씀만 하면 병을 고치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복음의 소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소리 들을 때 이분에게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앞으로 갈 때까지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끝끝내 예수님 앞에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는 주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마는 또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게 되면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집 안에서 강론을 하고 사람들은 집 안팎에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일반 평민들도 있겠지만은 소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이 예수님 소문 때문에 사람들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수님 함께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소문. 그래서 한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지만은
소문이 나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 함께로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가 내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킬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첫째로는 자신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결단을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주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준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면 꼭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된 게 뭔가 하면 중동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하고 문화 다르지만 그들은 이렇게 동굴 같은 사람 돼서 살기 때문에 이 다른 언덕을 내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제끼고 사람을 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있는 데로 들여 내려왔어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처음에 놀랐을 거예요. 무슨 하늘이 열리는가 그랬을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가? 지붕이 열렸는데 무슨 하늘이 열렸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내려오는가 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떡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석이 내려오는 것 같은 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거기에 들림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 광경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무엇인가 하고 의아했지만 실제 그 광경을 봤을 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론을 한 데 방해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자기네 집도 하고 그 지붕을 뜯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열두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옷자락 질 때 상식적으로 안 통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여자가 걸어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체면을 부르시고 올라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겠어요? 상식적으로 보통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못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안광을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의 믿음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눈과 예수님 보니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잣대를 댄다 그러면 비상식적이나 이래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속에는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도 아니고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댄 것도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는 보면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주에서 그리들 믿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약속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은혜 받은 게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르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인간이라고 볼 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이라 그러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인간의 안광으로 보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매달렸을 때 오른편의 강도가 이렇게 주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그 따가운 시선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짐승을 갖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했던 그 중풍병자가 그리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회복이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올 때는 지붕을 갈라서 내려왔지만은 나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귀를 비켜주는 거예요. 나갈 때는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를 비켜주면서 이 사람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짐승을 들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익사이링 하겠어요. 인생에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를 아니하고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 상처가 됐을 때 그에게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님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게는 굉장한 순간적인 그런 놀라운 익사이링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살다 내면 풍파가 있는데 병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포기했어서는 안 될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고 있고 항상 복음의 음성을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고 또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씀이 이런 일은 우리는 종래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종래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그 신앙 제도 아래서의 신앙생활 천주교 안에서의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게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시간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범의 역사, 성경 역사가 4천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6천년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거나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믿음은 영광을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았을까? 이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약속이 있는데 이 주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없어.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 두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때하면 그리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려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 모임을 길을 애쓰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나움 동네 왔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오고 예수님 와서 왔다고 해서 이 집에 몰린 사람들은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집에 있거나 다른 데로 가서 일밭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영광을 받겠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때요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모이기를 애쓰는 곳에서는 분명히 주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이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일거세우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쫓겨간 일 때문에 주님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안은 식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꼭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롭게 앞날에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